어디야? 여기 태권도야. 태권도. 태권도 하는 데야. 태권도? 아니 우리 나은이 태권도 시키시게요? 어머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은이 태권도 하러 왔어요. 나은이 안녕. 우리 건우 시그니처 표정. 제가 5살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었는데 뭐 대표 선수로도 나가서 메달도 따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나랑 한번 나은이가 태권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권도를 한번 미리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사부님하고 오늘 운동할 거야. 일로 와. 한번 나가보자. 뭐 옷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낯설 거예요. 그쵸. 자 전체 일어선. 태권도. 자 오늘부터 우리 태권도에서 같이 운동하게 될 이름은 나은이야. 박. 나은이라고 합니다. 나은이 옆에 친구들이 도와주고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나은이도 잘할 수 있어요? 하이파이. 와, 잘할 수 있지? 아, 들어가세요. 여기 앉아. 그렇지. 겁 안 먹어도 돼. 알겠지? 안녕. 그래도 부침성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또 얘기하고. 너 몇 살이야? 나는 4살. 4살? 오빠 태권도 잘해? 좀 잘해. 나 오빠 가르쳐. 나 손빵 깨본 적 있어? 자 전체 일어선! 태권! 오. 나은이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어머, 또래 친구가 또 있네요. 아이고. 이거 뭐 줘도 돼요? 예, 쌀 과자네. 바로 반대말. 건우 거의 사부님 같지 않아요 뒤에서 사부님 잘들 하는 것만 먹으면서 벌써 다 먹었어요. 아하 뺏어 먹나요? 내 건 다 먹었는데 보고 있는데. 그렇죠. 다행입니다. 평화롭게. 괜히 친구가 부른 나갈 뻔했어요. 자, 사부님 주목. 주목. 여기 앞에 보이는 교구 운동을 할 거예요. 나은아. 네. 봐봐 저거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돼. 밟고 올라가면 돼. 아플 수도 있어. 또 알겠지? 네, 참아야 돼. 아, 언니가 또 잘 알려줘. 올라가고. 천천히. 아니 근데 첫날 천천히. 너무 하드 내려와. 트레이닝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네. 박수. 들어가세요. 발가락 너무 아픈데. 오빠 아플 때가 엄청 심해. 아 알겠죠. 아깝다. 4세, 5세, 6세, 허세. 그렇죠. 나오세요. 되게 천천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나은아 잘해. 왼손 잡고, 그렇지. 사부님 잡고 올라가자 천천히. 옳지. 아이고. 쉽게 나오네. 우와. 저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서울 텐데. 맞아.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옳지. 여기 밟고 천천히. 옳지.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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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침착하네요. 천천히. 이게 괜찮아요. 박수. 다음 혜령이 나오세요. 응? 아팠어? 아니. 아하. 어머나. 제가 볼 때 이런 오빠들 없었는데. 박수. 내가 저 할게. 아하.
이겼어. 정정당당하게. 알겠다. 해줘야 되거든요. 됐다. 아빠? 안 아파? 안 아파. 아빠. 여기 있다. 알아. 야, 근데 첫날 저렇게 그 언니 오빠들이랑 잘 노네요. 그쵸. 자, 전체 일어선. 지금부터 잘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 앞차기를 한번 배워볼 건데 여기다가 빵 때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앞차기는 사부님 보세요. 발차기 준비하면 멋지게 합니다. 알겠죠? 발차기 준비! 발 빼야지. 아, 첫날이라, 첫날이라 오늘. 그쵸? 아, 준우 오빠 또 왔습니다. 아이고, 준우랑 지수랑 지금 이 대결구도 재밌어요. 든든해요. 아, 이 상하체를 나눠서 전단마크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 대박. 어머나. 나은이 이번에 귀한 거 해야 돼. 할 수 있겠지? 와, 잘했어, 잘했어. 너 엄청 잘했네. 준우야. 많이 누나 잘한다, 그치? 누나 저기서 잘하고 있다, 그치? 어? 저기, 봐봐. 하나, 이 샌드백을 강하게 발로 빵 차는 거야. 우와. 우와, 박수. 다음, 나은이 한번 나와보세요. 나은이 차례인가요? 여기 멋지게 자세 놓고 발차기 준비! 발차기 준비! 기압 놓고 나은이 어이 하고 어이 해야지. 어이 해보세요. 그렇지. 얍. 왜 갑자기 근데? 그러게요. 나은이 왜 안아주는 거야? 우와, 신기하네. 장난감. 한번 해봐. 건우는 아직 무서워요. 건우는 아직 오뚜기 시스템을 몰라요. 왜 겁이 많아 너는? 누난 겁이 없는데. 응? 사부님이 격파를 할 건데 잘 보세요. 격파를 해요? 세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강하게 기압을 해 넣어주고. 자, 이제 우리 친구도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알겠죠? 네. 오빠 할 수 있어? 주먹 일단. 손 아파. 응? 안 아파. 안 아파. 딱딱해. 준우 나오세요. 네, 고! 아빠 파이팅! 아, 역시 또. 저 내장할게. 아,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겠어? 네. 내장? 시끌시끌하죠? 내장 가자. 준비, 준비! 야, 나은이 왔다고 무리하지 마. 준비, 준비! 지수 먼저 나오세요. 지수도 지금 밀릴 수 없어요. 그쵸. 언니 파이팅. 격파.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어떡해. 한 번 더. 같이. 시작.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파이팅. 격파.
나은이가? 나은이 화이팅. 자, 주먹 이렇게 자. 그렇지. 야, 그렇지. 갑니다. 격파. 아, 다치면 안 돼. 아, 어떡해. 시상해. 아. 어우, 시상해. 아, 박수. 아, 엄지척 또 나갑니다. 하나도 안 아팠어? 안 아팠어. 하나도 안 아팠어. 오나 여기 한번 해봐. 이거는 또? 세게. 격파해 되잖아요. 하! 세게. 하! 거기다 먹을 걸 놔야죠, 먹을 걸. 아이고, 아이고. 더 세게, 하! 옆에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야. 하, 하, 더 세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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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머리로 박아 그냥. 그렇지, 그렇지. 살짝. 어이? 오! 아~ 오! 우와. 본인도 놀랐어. 기억했네. 너 나중에 잘 지켜줘. 겨루기 수업을 할 거예요. 겨루기 수업은 상대방을 공격해서 점수를 따는 운동입니다. 나은이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나와보세요. 해령이 나오니 일어서. 자, 차렷! 차렷! 경례! 인사하고 겨루기 준비! 네, 시작! 갑니다. 그렇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른발, 왼발 다 같이 차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왔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같이. 그렇지. 발밟기. 아, 너무 예뻐요. 그림이 너무 그렇지. 예뻐요. 옳지, 공격. 계속 공격. 옳지. 옳지. 계속 공격. 우와. 옳지. 공격. 공격. 그만. 자, 촬영. 경례. 그래요. 우리 훈훈하게 마무리했고. 나 진짜 멋있어. 와, 진짜 멋있었어. 네, 바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늘 엄청 씩씩하게 잘했어요. 네. 와,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어, 저번에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 태권도. 네, 저 어렸을 때 다 여섯 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님도 가면 나은이 앞에서 멋진 모습을 한번. 제 태권도 사부님인데. 이 사부님이 잘하시는 사부님. 오상까지 해서 금메달만 되세요. 아, 금메달만. 네. 아, 현역 선수네요 그러면. 네. 잘해. 아빠 잘할게. 네, 잘해. 경례. 겨루기 준비. 겨루기까지? 어, 아빠 조심해. 안 아팠어? 아하, 이거 봐요. 지금 점점 아빠가 마시니까. 그렇죠. 걱정되니까 또 나은이가. 아빠 싸우지 말 거야.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아빠 이제 나와. 이제 나와. 네, 또 나은이가 또 제가 맞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팠는지 또 나와서 지켜주더라고요. 또 한 번 감동을 하고. 아, 이거 어딜 가도 나은이만 있으면 세상 어딜 가도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나은이 오늘 진짜 잘해가지고 아빠가 선물 준비했어. 선물? 어, 이거 봐봐. 보지? 나 뽀로로! 나 뽀로로! 뽀로로 눌러봐. 사진 찍기 눌러봐. 아, 준비해, 준비해.
나왔다 나왔다. 아빠. 나는 아빠가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넣어줄게. 봐봐. 나왔지. 나은이 오늘 진짜 잘했어요. 오늘도 건우가 아침을 열었습니다. 어딜 봐요? 카메라 와 또. 아, 저 근엄한 표정. 아, 저 눈빛. 저 이글이글. 아, 건우 다 예쁜데 저 입매무새가 제일 예뻐요. 건우야. 건우야. 잘 잤어? 아빠. 저렇게 뛰어오면 녹죠, 녹아. 잘 잤어? 카메라가? 카메라가. 우와. 우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건우 이리 와봐. 여기 앉으세요. 얘 봐봐. 아, 빗으로 아. 또 비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게요? 아 묶어요? 바짝 당기셨네요. 이제 앞머리가 엄청 자랐네. 됐다. 됐다. 아이, 너무 예뻐요. 이게 뭐야? 사과머리, 사과머리. 이게 뭐 자세 취하는 건 뭐야 이거? 아, 나은이 일어났어요. 엄마 긴 없어. 잘 잤어? 알라딘 없어. 알라딘이 알라딘? 없어요? 꿈꿨나 봐요. 공룡도 있고 책 기르고 알라딘 없고. 그래? 알라딘은 하나만 있고. 코 봐봐. 감기는 다 나섰는데 코로 계속 닦아가지고 코 여기 아직. 그치 알았어. 아 그렇게 태권도를 왜 시켜가지고 애를 고생을 시켜. 아 참 속상하게 진짜. 그 주소 불러봐서 그 감기약 좀 보낼게요. 아빠 토끼잖아. 하나. 이거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유행 아이템. 와 아니 나 이제 해볼래? 이거 눌러. 얼마나 귀여울까. 예쁜 아이템 장착하잖아요. 무조건 저 카메라로 가요. 아, 이거 또 아는군요. 네, 저 삼촌한테 무조건 가요. 아, 아이고. 오, 너무 귀여워요. 오구오구. 노래를 또 틀어주네요, 건우가. 건우의 매력이 적은 것 같아요. 저쪽으로 흥미가 없어 보이는데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아 요즘 약간 흥이 오르면 누나가 자꾸 끄고 있어요. 맞아요. 아닌다 걸. 끝? 어디? 건우도 같이 본대. 왜 같이 봐? 짜증 났거든요. 춤 춰야 되는데 댄스도 해야 되는데. 왜? 승진이 왔어요. 어째려 보는 거야. 이러세요. 건우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어? 나 아닌지 눈치챘나요? 소리 좀 줘요. 이건 아니잖아. 왜 그래?
이게 뭐냐고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 유행될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유행하겠는데 이거? 아, 아직 가가. 맞지. 이거 죽는데 왜 해? 이거 아니야? 던져지라. 오, 누나로서 또. 던지면 안 돼. 말 안 들었잖아. 무지하게 시끄러워졌네, 거둥아. 아, 둘 사이가 이제 틀어주는 것 같은데. 준이랑 울울이랑 뭐할 거야? 건우는 말 안 들어서 울라. 나은이가 단호해요. 놀랐어, 지금. 어, 늘 챙겨준 누나였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뽀뽀로 깨워주고. 어, 가나요? 왜? 아, 억울한 게 있거든. 아, 품에 안기네요. 품에 안겨. 일로 와, 누구였어? 일로 와, 누구였어? 누구나? 이거 그저. 아유, 나은이 또 보듬어주고. 아, 어디? 아, 풀리는 거예요? 아, 참 이래서 남매 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그럼. 좀만 더 크면 건우가 나은이 이길 것 같아요. 예전에 알던 순둥이가 아니고 이제 자기 표현도 많이 하고 싫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밀어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우가 자기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은이가 또 혼낼 땐 혼내고 또 달래줄 땐 달래주는 게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나은아 이리 와봐. 아브엘라한테 포토 왔어. 봐봐. 봐봐? 이거. 스위스에 있는 장모님이 또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재료를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를 좀 보내주셨어요. 나은이가 손수 사서 보내면은 장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나은이한테 시켜서 한번 보내려고요. 나은이 아빠가 뭐 사오라 그랬지? 선물. 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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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레 만들 때 곤드레. 곤드레. 이렇게 사오면 돼. 알았어? 잘할 수 있지? 네.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가지고 와. 나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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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파이브. 야. 뽀뽀 한번 하고.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 안녕. 건우 안녕. 건우 안녕.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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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가지고 와. 누나 잘할 수 있을까, 건우야? 스위스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보내줄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온 나은이. 과연 심부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심. 잘 넘어가야지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길을 끄는 첫 번째. 재료를 벌써 찾은 거예요? 과연? 개구리 논다고? 개구리 많지? 어이구 세상에. 이거 뭐야? 개구리야. 에구. 반지 볼래? 반지 볼래? 어, 만지 봐봐. 이리 와봐. 우리 집에 아기는 만질 수 있는데. 아이고 친구가 있네 또. 이렇게 만질 거야. 만질 수 있을까요? 과연? 안 물어, 안 물어. 절대 안 물어. 예쁘다 해봐. 만졌어, 만졌어. 아이고, 통상명했네. 지성삼촌도 먹었다는데 개구리 사가. 아빠는 거북이 먹어요. 아, 그래? 어? 이거 뭐야? 거북이도 만져볼래? 자, 만져봐봐. 만져봐봐. 뭐 만졌다. 만져봐봐. 괜찮아. 누구한테 먹어?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그나저나 지금 거북이 개구리가 아니라 곤드레 아까 사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맛있어. 잘 먹어. 너 뭐 사러 간다고 했지? 곤드레요. 아이고 이 떡볶이도 하네.
곤돌이 살려면 쭉 올라가면 돼. 네. 응? 거북이 안녕. 개구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잘 가. 자, 이번엔 곤드레를 찾았을까요? 두 번째 시선이 머무는 곳. 아, 역시 여기 못 지나칩니다. 이거 건우 선물라이트야. 어머, 세상에. 2,000원입니다. 갑니다. 한 입도 먹어보네요. 가자, 빨리 가자. 자, 곤드레는 과연? 안녕하세요. 어? 공주 이름 뭐예요? 다은이에요. 다은이? 아이고 예쁘라, 이름도 예쁘네요. 신상이 왜 왔지요? 아울러 선물 주라고요. 예? 아울러. 아울러? 아울러. 곤돌이 있어요? 예, 곤돌이 있어요. 오, 예, 알아들으셨어요. 예. 엄마예요? 6,000원. 예쁜 공주 사가는데 많이 줄게. 네. 시장 가면 참 저런 인심이 좋아요. 시장 인심. 좀 더 나아고요. 얌딱지네요. 그럼 나니 얌딱지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곤드레는 성공이네요. 밴데리 어디 있어요? 뭔데요? 밴데리? 밴데리 많네요. 무슨 말인지 못하고. 요거는 좀 어려우셨나 보다. 예. 밴데리. 이거 뭐예요? 얘는 호랑이 공이에요. 밴데리 있어요. 여기는 어디 있는데? 밴데리 어디 있어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밴데리의 정체. 나은이 밴댕이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 또 쏟아지면 안 되니까. 할 수 있어. 타요. 할 수 있어. 그렇죠. 네. 참 밝아요. 긍정적이고. 그렇죠. 이거 뭐예요? 약초. 오가피 약초. 이거 오가피 나무야. 빛났어요? 이건 무릎 아픈데 먹는 약이라. 우리 아빠도 무릎 아픈데. 맞아. 저것도 기억하고. 아, 고마워. 아빠 왜 좋다? 무릎에 좋다 그러니까 아빠 챙기는 거 봐라. 세상에. 이거 갖다 좀 다리에 먹으면 돼. 엄마예요? 제가 한 소굴에 만원. 잠깐만. 아직. 할 수 있어요. 얼마야? 5,000원 했지? 2,000원어치요? 2,000원 했지. 아, 그래, 2,000원 했지도 줘. 그래, 요거 얼마야? 너 아빠한테 꼭 드려라. 아, 아유, 저 마음이 너무 예뻐. 지금 그럼 만 원 남은 거죠, 만 원. 그렇죠. 이제 밴데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여기서 또 쇼핑을. 사과. 어떡하지? 네 개 마시면 돼. 떡도 사요? 떡 사고 갔어요. 마마 고파. 네. 아니 진짜 급 쇼핑 어떻게 밴데리? 이제 뭔데? 어떻게? 폭풍 쇼핑에 빠져가지고 저걸 다 사온 거예요. 저걸로 탕진을 온 거지. 아빠! 아빠! 건우야, 이거 뭐야? 건우! 이거 뭔데? 건우 뭐 샀어? 이거 건우 거야? 건우 거. 건우 거? 건우야? 아, 누나가 사준 거야. 이거랑! 이거 뭔데? 이거 떡! 떡? 무슨 떡? 짜자잔! 짜자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마마 거예요. 그거는 마마 거야? 아, 사과. 아이고. 사과도 샀어? 나니 거. 나니 거.
이거 아팠고요.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거 무릎 아프잖아. 아, 아빠 무릎 아프지 말라고 이거 산 거야? 어. 이거 먹으면? 어, 이거. 그건 뭔데? 곤드레. 곤드레? 예. 곤드레 하나 샀어. 성공했어요. 아브엘라 거? 어. 아, 아브엘라 거 샀어. 밴댕이가 없죠? 아빠가 다른 거 시킨 건 어디 갔어? 돈이 없었어. 돈 없었어? 왜, 왜 없었어? 당당해. 돈 없어서 나니가 슬퍼. 나니가 슬퍼, 돈이 슬퍼, 없어서? 슬퍼, 슬퍼. 이렇게 많이 샀어, 돈이 없지. 그래도 마마랑 아빠랑 건우로 다 생각한 거니까 고마워. 아빠, 일로 와봐.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 나 또 사러 가? 아, 돈 많이 벌어야겠다. 나 아직 또 쇼핑하러 가니까. 건우야, 누나 유치원 갔다가 언제 오나? 이제 올 시간 다 됐는데, 그치? 누나가 유치원을 간 사이에 아빠 건우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은이네. 아? 이렇게 해맑은 아이. 아니, 누나 닮아서 저렇게 카메라 앞으로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 뭐 인사, 아이고. 누나 없어도 잘 노네요. 아, 표정이 진짜 점점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어디가? 이리 와, 아빠 옆에 있어. 봐봐, 봐봐. 장난치고. 꽤 빠른데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일 좋아하는 장난이죠, 예. 그런 거. 숨었다가 쇽! 그러지 마라. 아, 진짜 이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아이고, 이때 녹습니다. 왔다. 왔다. 누나 왔다. 나은이 왔어요. 누나 왔어요. 어서 와. 어? 어? 왜요? 안녕. 친구. 오. 안녕. 아니 벌써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어머나. 아빠랑 건우랑 지금 얼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나은이 친구 데려온 거야? 들어와, 알았어. 엉덩이 들어와. 알았어,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신발 벗고. 이리 먼저 나오세요. 손 안 들었어요. 나은이의 절친 3인방을 소개합니다. 나은이처럼 1박 2일. 나은이처럼? 야, 준이야. 첫 번째 절친, 똑순이 준이. 청일점 민우, 호기심쟁이 서연이까지. 야, 오늘 하루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 아, 안녕. 코노. 낯가리. 누나들은 이런 남동생에 대한 호기심이 또 있고. 그쵸. 아이고 귀여워. 어, 건우 봐요. 단호해요. 손길 피하는데요. 코노인데 팔이야. 다 한 명씩 얘기해. 항상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엄마한테 여기 놀러 온다고 허락 받았어, 다? 네. 삼촌이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볼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저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게 애들은 허락 받았다 그러는데. 아, 선생님. 저도 통해서, 확인을 해드려야 되죠. 아, 그럼요.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재밌게 놀게 하고 다시 나갈 때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무슨 분대장이에요, 분대장. 서연이랑 민우랑 다이 만들어니까 선물 이거 줄게, 나중에. 그다음에 준이. 그다음에 민우. 나은이 오세요, 민우 끝. 나은이 얼마나 잘하나 볼까? 아, 역시 대장답게 혼자 그럼 잘 씻고. 응? 다 했어? 다 따라.
나 대장님의 두 번째 코스는 집 구경이군요. 이리 와, 빨리 와. 건우방. 건우방이야. 우와, 예쁘다. 건우방이야, 내가 안수줄게. 아이고, 아이고. 건우 무거워요. 아, 뭐야, 뭐야. 얼굴로 착지하는 게 어딨어. 앉아, 앉아, 앉아. 이거 가만히 있어. 내 영역 안에 그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게 처음이라. 이거 안 하네요. 그러게요. 방 보세요. 여기 엄마랑 아빠랑 자요. 여기 아빠 방이야? 어, 맞아. 나은아, 나은이 지금 집 소개해주는 거야? 어. 나은이가 아빠보다 낫다. 손님 맞이할 줄 아네, 나은이가. 아, 그러고 보니까 손님한테 물 한 잔 안 줬네요, 아직까지. 포근한 꿈과 여유로운 미소로 아빠 날 숨쉬게 해줘. 조금 더 이대로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 준이 오세요. 준이 그거 같지 않아요? 주문하신 줄 주문 신나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기어야. 이거는 서연아. 너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우리 여행. 건우 차를 기다리는 건가? 건우 주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등 저기 다 대고 앉으세요. 아빠가 해줄게. 옛날에 호기심 많은 알라딘이 있었어요. 알라딘이 길을 걷다가 낯선 아저씨를 만났어요. 왜요? 아빠! 왜 알라딘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알아요. 왜요? 나오면 끝나거든요. 이 아저씨가 마법사거든? 근데 멘붕 왔어요. 꼬임에 넣어가게 하려고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왜 마녀는 왜 계속 나옵니다. 어, 번갈아 가면서 좋아요. 아버님 지금 땀이 나죠. 왜 나쁜 아저씨 있어요? 왜 알라딘 있어요? 알라딘? 왜 알라딘의 코골이 타요? 알라딘이 착해서. 사연이도 코끼리 타고 싶어. 준이도 코끼리 타고 싶어. 그럼 다 같이 놀자. 아빠가 코끼리 하면 되겠네. 아빠가 코끼리라 우리 탈 거라고.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요. 아이고 세상에. 동시에는 못 탈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알았어. 자, 하세요. 다 아빠. 아유, 한 번에. 아유. 어머나. 국가대표인데. 아, 가방을 여기 놔뒀고요. 그래, 가방 냅둬. 제발. 잡았어. 코끼리 일어나. 일어나, 저요? 아, 또 저렇게 좋아하면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됐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코끼리 힘들어. 어떡해. 빨리 다 마사지 해, 이제. 허리가 아파. 코끼리 아파. 나도 있고. 아이, 세 명이면 저거 거의 근 한 50km 나가요. 그쵸. 오가피 다 사왔으니까. 제가 아는 나은이라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텐데. 그쵸. 울지 마. 나은아,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친구들이 마사지 해준 거야. 마사지 해준 거야? 마사지 받은 거야? 공룡이다. 아, 다시는 이 마사지 집은 오면 안 되겠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야, 파티 분.
분위기 제대로인데요. 아빠가 하는 거야 다. 원래 친구들하고는 신나게 춤추고 노는 거야. 한번 춤추고 놀아볼까? 네. 다 서봐. 따르릉 간다. 여기에서 여기서 서. 따르릉 간다. 다 서. 다 친구들 다 쓴다. 아 유치원에서 이걸 배워요? 전 다른 따르릉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지난주에 아주 빅히트였어요. 이거 그렇죠 이거. 어 시동 걸는데요? 잘 탔는데요. 이렇게 아 못 살아. 아 정말. 아 진짜. 맞아요. 저렇게 꼭 한 컷 고치되면 올라가는 분 계세요. 맞아. 와. 박수. 와. 너네 다 배고프지? 네. 삼촌이 받은 케이크 있으니까 그거 나눠 먹자. 네. 빨리 주세요. 알겠어요. 기다리세요. 자. 서연이는요? 여기다 놓고. 나는 기다려 기다려. 아직 먹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 아빠 또 하나씩 볼게. 아이고 맛있겠다. 어 잠깐만. 아빠 전화 온다. 잠깐만 기다려. 먹지 말고 기다려. 잠깐 기다려. 아빠 전화 받고 올게. 어 이게 기다려지겠어요? 아 될까요? 과연 아이들은 박아빠가 올 때까지 케이크의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요? 건우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서연아, 민우야, 준이야, 서연아, 건우야. 아빠 오늘 케이크 줄 거야. 알았어? 이야. 아니 혼자 우와. 집도 지키겠어요 이제. 진짜로. 나 케이크 먹고 싶네. 전화? 아빠 전화하고 있어? 나은이 아빠? 어. 아 대장이 움직이니까 다 따라가요. 맞아요. 아 괴롭죠, 괴롭죠. 아. 나오나요, 슬슬? 슬슬 빨개지는데요?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 지금 화가 났다가 참았다, 아, 지금.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세상에. 아! 귀여워. 아이랑 먹고 싶어? 어? 어? 건우만? 건우만? 서연아. 어, 무조건 맛을 아, 봤어요. 맛을 이러면은 친구들도 참기가 어려운데? 나는 왜 넘어? 건우 때문에 오르게 여기 같이 먹은 거야. 어? 아, 다 건우 준다고. 건우 준다. 건우야, 이리 와. 건우야. 어머나, 어머나. 애기들 저렇게 똑똑해요. 한 입 주고. 아, 네 살이잖아요. 네 살이면은 이 기질의 발휘를 해요 아이들이. 세상에. 아가 길어지죠. 아이고. 좀만 기다려간 누가 먼저 먹었어? 응. 건우 주려고 했어요. 건우 주려고? 응. 조금? 응. 근데 건우 조금 먹었는데 여기 다 먹었는데? 여기 없는데? 이거 다 건우가 먹었어? 응. 다 먹었어요. 어 솔직하네요 그래도. 그럼 삼촌이 할 말이 없지. 이렇게 된 거 그냥 먹어봐. 먹을 만큼 퍼서 먹어. 먹을 때 제일 예뻐요. 우리 이렇게 먹을. 그냥 꾹꾹 씹어 먹어. 또 걱정이 저거, 되죠. 저거 생크림이라. 닦아도 미끄럽고. 닦아도 미끄럽단 말이에요. 아. 역시 현실 아버님.
먹었어? 그냥 건우 상추를 줄게. 다 먹었어? 아이고. 다 먹었으면 손 닦아. 내가 삑 떨어졌다, 삑. 삑 다시 해줄게, 준이야. 다시 해줄게. 잠깐만. 우리 건우 옷 해줄까? 그래. 이거. 이거를 뭐, 이거를 건우를 입힌다고요? 아이고. 누나 있는 친구들. 맞아. 꼭 저런 거 하나씩 하더라고요. 머리 묶어주고 입술 발라주고. 핏 예쁜데요? 마음에 들어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진짜? 화려하니까. 뭐야? 건우 누가 이렇게 해놨어? 누구 옷 이거 입혔어? 나니가. 나니 다 같이 입혔어? 네. 에, 건우 이쁘네, 이뻐졌네. 그럼 뭐야,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재밌는 데 놀러 갈까? 네. 나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아빠가 오늘 재밌게 노는 데로 간다고 했지? 이거 뭐야, 봐봐. 왼쪽 봐봐. 메이크업! 박 아빠가 준비한 특별 코스. 바로 아이들을 위한 뷰티 놀이터인데요. 아이들 취향에 진짜 딱일 것 같은데요. 야. 자리에 앉아줄게요. 오늘 대학처럼 건강하게 예뻐지는 체험을 해볼 겁니다. 세상에, 웬만한 진짜 샵 같아요. 이런 뷰티를 진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곳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머나, 진짜 조격이 가능해요? 아이고. 닥터 피쉬 입고 그런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따뜻하지? 아유, 예뻐라. 아이사. 준이야, 기분 좋아? 아, 매니큐. 아, 멋있어. 어머나. 어머, 진짜 발라주는군요. 아, 좋아해.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키즈 카페를 가도 여자 아이들은 저런 뭐 화장대 이런 데 앞으로 진짜. 가요. 좋아. 이제 둘만의 시간. 또 얼굴에. 어머, 본인 스스로 또 저렇게. 아유, 이뻐.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랑 아빠 다 좋아? 누가 좋아? 아빠랑 엄마랑. 준이도 준아 좋네. 아, 이런 질문 하는군요, 친구끼리. 좋아, 아빠. 나니 집에 재밌어? 어. 민우는? 재밌었죠. 나은아,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준이 집에 나은이 또 만나. 건우 아빠랑 놀아도 돼? 응. 손도 다 말랐어. 안녕하세요. 아, 엄마 아빠도 오셨구나. 아, 이제 또.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애들이 잘해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울어요? 바이바이. 잘 가. 바이바이. 헤어짐이 아쉬워서 우는 나은이. 친구들, 우리 조만간 또 만나.